무슨 이유 때문인지 유독 눈에 잘 보였습니다. 물길 따라 자맥질해 나가면 뼈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전복들.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가 붙어있었던 적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삼촌을 전복 태운 해녀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엔 물건도 하고 소라도 하고 해섬도 하지만은 난 댕기당 보면 전복을 봐전 전복을 헛들 떼진 거 담수다. 어릴 때부터 체격이 좋았던 탓인지 물질 시작하자마자 상군 해녀가 되었습니다. 법한 앞바다는 물론 경상북도 감포, 구룡포 등지를 누비며 60여 년 물질로 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때론 욕심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마주한 적도 있었고 뼈가 몽그러져 물질 못한 적도 있었지만 바다의 의지에 한 세상을 살아냈다는 삼촌. 나는 1934년생 신술길이우다. 한때 3,400여 명이 훨씬 넘는 해녀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해녀의 고향이라 불리었던 서귀포시 법한동. 한 집에 서너 명이 물질하는 것은 물론 해녀가 아니면 시집까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질이 번성했던 마을입니다. 신술길 삼촌 또한 13살 무렵부터 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한 마을은 옛날부터 물질로 아주 번성했던 마을이었는데 삼촌은 13살 때 어머니한테서 물질 배우셨다면서요? 좀 13살 나도록 물질을 못하나 일충도 모르고 하는 어머니 걔 멀망 마주 모래노난 가난 어머니가 막 지푼들에 안아다 안 들이쳐변. 삼촌 그때 뭐 무서웠겠다 처음에는. 걘 그때 노래지만은 그거 영영 헛들 희연해 막 먼데는 아닐 대주게. 걘 희연 나온 것이 물질 배워쟤놈은 어머니가 고르는 거 들었다 그래 그때. 아. 어린 때는. 그러나 삼촌이 다른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물질을 예. 배우신 거다. 예. 걘 한 열 서너 살부터 헛석헛석 배움 시작해 열다섯은 나는 태학백색이 해내 물질을 해소해야 돼. 건한 이 바닷가 쪽 법한 마을에서는 그냥 여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물질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법한에서 태어난 물질 못하면 시집 못 간다니 해놨다 그때. 아 그때 맛이. 예. 무사가 계신 거예요. 그때는 바다니까 제일 돈 나는 게 있는 건 바다에 가서만 돈 나고 돈 나는 것도 없고 걔나저나 그거가 큰 버릇 하나 나네. 물질 못하면 시집 못 간다 내놨어. 그 정도로. 네. 남들보다 조금 늦게는 시작했는데 시작해보니까 삼촌이 막 잘하셨다면서 마씨. 예, 네, 물질을 잘 해놨어. 어디 가면 여이신 거 어디 가면 미신 거 이신 거야. 나 모르는 데가 없어. 그 물질 막 할 땐 막 짚어베도 막 짚은 데 가도 짚어베지도 아니고 숨도 경 쫄라베지도 아니고 그냥 이 반물 살도둑은 헛설 숨도 바쁘고 허당 반물 넘어가면 막 물질 하기가 경 편하네. 그 삼촌 보고 그 전복을 태운 해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전복을 그렇게 잘 찾으셔 마씨? 예, 전복 그때 전복도 한때우다게 전복도 한때나 헌 요만 헌데서 헌 헌숨에 네 개를 박아내야 한 번에 두 개서 두 방량은 떼어멍해놨다게.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은 어서 날 수가 삼촌 떼면서 전북 떼단 위험할 때 막 하나고 영형 전북 그 마드레가 영헌디가 붙으면 비창을 영형 쏙 들어가서 탁 떼질 건데 영헌 이디가 하면 게 비창 요만이밖에 안 들어가면 영하면 탁 탱구륙 영하면 탁 탱구륙 하면 게 이번이나 하당 반은 나와가면 게 몸이 시르륵 해벼 힘이 빠져버려. 시르륵하면 나오면 아이고 숨은 돌라시지 못한 사실 파각파각 화당 보면 엄심어 이 태확 엄심어지면 어떠냐 사라지는 거죠. 경연 몇 번을 나도 경연 죽을 뻔해나와서 바당에서 경연 바당에서 죽으려는 혼 팔자 아니나 안에 사라진 거 닮아. 그 삼촌 말씀 중에 그 바다에 갈 때는 벼룩 물어도 알고 이 물어도 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일 거야? 헛들만 아파도 알아진다 하는 뜻이 죽여 그거.
물질은 헛들만 아파도 못해요. 집에서 미신 애로상이 있어 그냥 집에서 저들 있어도 바닥이 못해요. 이디가 숨이 꽉 차벼. 이디가 미신 돌덩어리 담아둔 것 꽃이 숨이 꽉 차벼 그냥 물질 못해요. 물질 이 몸이 이디가 편안해서 물질을 하죠. 편한 옛날 할망들이 물질은 배롱 물어도 알고 님 물어도 하랑 저 미신 거 애로상 이성은 못한다 하는 거지 왜. 그러나 바닥엔 조금만 애로상 있어도 못해요. 가슴 속에 자그마한 근심이 있어도 버겁다는 물질. 그 시절 해녀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삼촌 또한 법한 바다를 떠나 경상북도 등지로 바깥 물질을 다녔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왕성하게 물질을 했다는 신술길 삼촌. 법한 마을에서 처음 고무 잠수 옷을 입었던 해녀도 삼촌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소중히 입고 물질 하시다가 네. 이제 고무 옷으로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옛날에 소중히 입원할 때엔 얼어 양말도 신고 저 장갑도 찌고 하긴 했지만은 네. 아이고 너무 추워. 이 겨울엔 막 추워 그냥 한 30분도 사나 마나해요. 와도 아이고 추워 살지 못해요. 그런데 고무 옷을 딱 입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집디가 고무 옷 입으나는 게 하루 전부라도 얼질 나냐는 게. 하루 전부. 그냥 이 뽕뚤장, 뽕, 그 납차나. 네. 허리는 아프고. 뭐, 사람은 지쳐도 병사로운 편하냐. 하루 전부랑 물질해도 춥질 나냐나. 아, 그다 물질하는 시간이 막 늘어났구나. 예. 막 늘었지. 그러면 수입도 막 늘어나실 거 아니야? 아이고, 수입도 막 늘어났죠. 그 한창 할 땐, 아이고, 백, 소라가. 100kg여, 80kg여, 190, 130kg여 그때 그때 잡아놨죠. 하루에? 하루에. 그러나 삼촌이 그 100kg씩 잡재놈은 정말 몸이 몽그라지도록 물질하셨겠다. 예. 고생사이저신디, 똥사이저신디. 그때는 힘이 신때나 지쳐비지도 아니고 기자라 경심 아닌디 이제라 가면 어떠나 그때 경해져 신고해져. 그러면 삼촌은 그렇게 가서 열심히 물질하시고 그럼 남편분은 살림에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 저 자네 할아버지 또 일본간 한 감옥 오면 한 10년 살았신디 그때는 돈 신고 100만 원 안으로도 밭도 사고 논도 사고 할 때는 60만 원 보내는 또 논도 한 600평 사고 또 말제도 또 한 500만 원 보낸 안에 또 밭도 사고 그 경연 밭도 사고 논도 사고 아무것도 없이 살다네. 그냥 아기들도 그걸로 그저 벌어먹으면 살고. 그렇게 한평생 이제 열심히 몸이 몽그러지도록 물질하셨는데 왜 75살에 물질을 그만두셨나씨? 허리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하도 일이 허리 아파네 화난 간 수술, 연 수술 허연, 수술 허민 게 1년만 조리하면 물질 이제 가부대는 허담보는 못해요. 이 종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해네, 못해네, 아닌 거죠. 물질은 허구지 해도. 허구전 해도. 물질을 더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지만, 마음만은 늘 바다로 향해 있다는 신술길 삼촌. 그런 할머니의 해녀 인생을 존경하는 손녀딸. 할머니의 인생을 더 알고 싶어 해녀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손녀딸이 해녀 학교도 다녔다면서요? 네. 그때 삼촌 말리지 않았을까? 아이고 말리고 하지 못하게 한번 해도 하고 손지딸도 잘 내신구라. 할망 달만 잘 냄죠. 할망 상군 해나나 할망 달만 잘 냄죠. 그것이 더 소문났죠. 난양으로 잘 오구라 아니야 나신 뒤에 경나서. 그 소문이 났을 때 삼촌 그거 듣고 기분이 어떤 겁니까? 아, 기분 좋겠더니요. 손녀딸이 또 할머니 살아오신 인생에 귀도 기울이고 또 존경해서 해니 학교도 다니고 책도 내고 그랬는데 그 기특한 손녀딸한테 삼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손짓들 아이고 착하고
여망지게 잘 해놓은 할망이 이 나이에 이디 꼬장 오고 해안 잘도 고맙다. 다시 태어난다면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예. 그저 다시 태어나면 그저 아이고 그저 좀 초등학교라도 하고 호서 한글이 살지 한 몸 베껴서 어디 나가나 어떤 할 때엔 아이고 배워시민 공부라도 해시민 헌 생각이 잘두나. 지금도 바다 보면 가고 싶다는 삼촌. 삼촌한테 바다는 어떤 것일까? 바닥만이 좋은 것 같아서 경혜신디 난 경혜는 바닥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하는 해신디 애기들은 시기구자냐. 바다만큼 좋았던 것이 있었나 싶습니다. 숨만큼 기량만큼 인정받으며 전복 태운 해녀라 불렸던 신술길 삼촌. 해녀의 고향 서귀포시 법한동. 그곳엔 바다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빛났던 신술길 삼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주도 여자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착해서만 좋은 거 닮아. 16 조금 늦은 나이에 물질을 시작했습니다. 돌멩이 건져 올리는 연습부터 두렁박 만들고 물옷 만드는 것도 혼자 척척 해냈습니다. 여섯 남매 중 큰딸로 태어나 어떻게든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스스로 선택한 해녀의 길이었습니다. 해녀는 게 옛날에 나다도 못 살아누나 해녀를 허여사마니 버럭먹어 살 거라부나니 웅대 소급에서 해녀 배완 어리어도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해녀 허연이 이때까지 살아왔어. 열심히 열심히 물길을 오갔습니다. 덕분에 2년 만에 큰 해녀가 되었습니다. 해녀 회장으로 수협 대의원으로 여성의 영역을 넓히며 왕성히 활동했다는 삼촌. 나는 1938년 김순옥입니다. 물질 접은 지 20여 년이 넘어가지만 바다를 보면 그저 좋습니다. 평생 드나들었던 대정 바다. 미룬 둘, 오질게 태왁과 물옷을 불태워버린 것으로 바다와 작별했지만 대정 해녀로 살아온 자부심만큼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삼촌 50여 년 동안 대정의 해녀로 살아오셨지만 원래 처음에 해녀 일을 한 것은 고산이라면서요? 처음에 해녀 일을 할 때는 나기가 고산에서 났으니까 그 고산에서 배웠지. 그 어머니네가 해녀니까 저도 뒤따라갔어. 엄마네 몰래 이렇게 보면은이 바다 깊지 않은 데 웅대가 있어. 그런 웅대 속에 몇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숨 딱 참고 밑에 가서 돌멩이 하나 주워오고 네. 주워다가 던져두고 또 돌멩이 하나 주워오고. 해녀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준비할 것도 많지 않수가. 물옷도 있어야 되지. 뭐 지금은 태화기지만 옛날엔 두렁박도 있어야 되지. 그건 어떻게 장만하셨나 씨? 그러나 옛날에는 저 거의 다 지붕이 초가 아니야. 그때는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이었지 다. 그 초가집에 매집은 아니고 이렇게 박을 심어가지고 올린다고. 올려가지고 그 초가집에서 이제 봄에 심으면은 가을 되면은 것이 하얗게 발해서 커. 예. 커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따. 따. 따서 이제 박을 끓이는 물에 들이쳐. 그래서 삶아 건져내면은. 그 옛날에는 이 부두막이 우리 솥다공지가 어서가지고 돌멩이들 이렇게 놓고 아공지를 잠시 만들어가지고 네. 밥을 해먹지 않나이. 네. 그러면 그 위에 보면은 이 끄시렁이 막 붙어있어. 그 뒤 배줄을 매가지고 그 두렁박을 삶아낸 두렁박을 거기 묶어놔둬. 아. 묶어놔두면 이 밥 해먹는 연기로
연기로 그것이 바짝 몰라. 바짝 몰랐으면 이제 꺼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군기를 뚫는다고. 구멍을 뚫러가지고. 군기를 뚫러가지고. 속에 거 빼내야 되니까. 속을 다 하나둘씩 빠내야 이제 두렁박이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 빠가지고 이 두렁박을 철리는 거라. 그러면 삼촌은 그렇게 어렵게 장비까지 다 장만하고 물질하셨는데 얼마 만에 재란 해녀가 되셨을까? 17대 되니까 저 강한도 죽빈까지 물질 갔다 와신 뒤 한 나도 한 거의 7년 다녀도 7년 동안 다녀도 이 그 후에는 그렇게 고생하고 뭐진 않은데 물옷이 어서 노니까 속옷만 입은 강한도 노니 바람이 물이 엄청 짜가지고 이 차가워 이 딴디보다는 이 곱찬다고 해도 말이 아니야. 삼촌 그 바다에서 위험한 순간도 참 많아요. 위험한 순간은 육지에 물질 갔다 와가지고 나가 저게 23세 이제 차기도라는 데 가는 데 도중에 보면은 까망한 여가 하나 있어. 그 여 서부 쪽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깊은 데 소라가 많이 사는 데 이쪽에 큰 점녀밖에 안 가는 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가면서 가게 넣으니까 나도 같이 가서 소라는 이 다섯 개를 안 하신 뒤 그것만 안 하고 하시면 어떡할 건데 여섯 개 제가 안 하고 이제 너단 귀때려 부른 게 걔나 이제 올라오긴 올라와신 뒤 또 골라하자 또 죽어가가 난 옆에 계신 사람이 땡겨내 막 뺨 두드리고 살려가지고 히레니에 나가 희오한 이 귀때려 부른 큰 물질이 죽어져 버려 죽게 큰 해녀로 고산 앞바다를 누볐던 김순옥 삼촌. 24 결혼과 함께 바다밭을 옮기게 되는데요. 대정 하모리와는 연고가 없었던 삼촌은 어촌계에 가입비를 내고 대정읍 하모리 해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모 바다가 또 제주도 바다 중에서 또 아주 좋은 바다로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특히 옛날에는 톳이 그렇게 이 바다가 좋았다면서요? 톳이 내가 톳을 17년 지켰는데 톳이 무실포노니 전제가 다 바다의 톳으로 생각해야 돼요. 톳이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돈벌이가 될 수가? 톳이니 우리 제주도가 수출할 것이 어시니까 그때는 이 우무, 톳, 미역, 이제 그런 이제 소라,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다 수출로만 이제 살았네. 모실포 토손이 토시 본래의 미역도 이제 맛좋고 성게도 이 제주도에서 최고 맛좋느니 이디 물줄이가 이 가파도 물줄이 좋아가지고 이 너무 맛좋나게 변한 토성분이 딴 데 거보단 돈도 너무 많이 받아. 그때 돈이 한 12만원, 9만원, 13만원 막 그렇게 받아. 그 당시 일본으로 많이 수출이 됐었나 보다. 일본으로 게 일본으로. 이제도 일본 저 허슬허민 저게 농공단지에서 가공하는 거 다 일본 감쪽 어디 감석에 들어보니까 그때 톳이 워낙 좋기도 하고 돈이 되니까 또 그거 지키느라고 삼촌이 또 애 많이 쓰셨다면서요? 아니 우리 지키는 거는 섬을 나리면 물 올라올 때까지 지키고 넘을 나리면 물 올라올 때까지 지키고 물이 톳밭이 어서질 때까지 바다에 살아야 돼요. 해가지 못하게. 그게 토시 원차 금이 좋아 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바구니 지고 토털이 엄청 나오주게.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 그 왜 해녀 삼촌들 보면은 이렇게 바다 정화 사업으로 개닦기 작업 하잖아요. 그건 그 톨로 할 때는 개닦기 작업 계속했죠. 계속해야 되는 거. 이제도 개닦기 작업해. 그 추충이라는 놈이 톳을 다 들러 먹어본다고. 추충이 많이 나면이 톳이 났다가 이 추충 수급에서 다 사가져서. 도시 붙어 발버치면서 자기네가 커서 거기서 자란다고. 그러니까 개따기 작업은 충분하게 해줘야 되죠. 옛날부터 개따기 작업을 많이 했어.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바다는 뭐 해녀분들 거냐 이렇게 하지만 해녀분들이 그만큼 이렇게 개따기 작업도 아니, 하고 많이 하는 거라. 아니 바다는 모르는 사람들은이 육지의 사람들은이 무슨 거 잡으러 가면은 못 잡고 뭐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넣 거냐 하지만은 그거를 이 자기네 터전으로 생각하고 지키고 또 지키고 가꾸고 또 개따기 작업하고 종폐 사업도 하고 종폐 사업도 하고 그 바당을 자기네 금고로 생각하고 재산으로 생각하고 자기네 먹을 것이 거기 터전으로 생각하고 이제 또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켜서 먹고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물질을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온수로 몸을 녹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해녀 회장이 되고부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녀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삼촌이 해녀 회장도 오래 하셨고 하면서 들어보니까 삼촌이 그 해녀분들 잠수병, 관절염 이거 위해 가지고 좀 의료 혜택 좀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그거는 이제 우리 양 시가제 넘인 하루, 그렇지. 서귀포 가제 넘인 하루. 맞다, 예. 저 양 감기 주사 먹으래 사당 먹으래 감기약 사당 먹으래 가제니도 하루 된 검사받제 넘인 경우는 매일 하루하루 걸리면 어떤 행 다닙니까? 무실포 병원 하나만 더 줍석의 경험인 그 뒤서 우리가 공짜로라도 허용 될까 하니 나가 있죠. 그거를 삼촌이 건의해서 만드셨구나. 도지사신비 사정을 해주나가 어떤 한 번만 더 줍세는 안에 알았다는 것이 57개 침받치하고 병원 오고 다 터버리시게. 어리 와가지고 해녀가 번 돈으로 애나도 다 사오고 다 피로도 사고 다 허용 옛날에 살았네. 해녀가 다 제주도를 살렸네. 그러니까 도지사가 우리 돈 안 줘서 무료로 병원 다니던 한 것이 그 공으로 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라 그 공으로. 삼촌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 물질을 왜 그만두셨을까? 영감도 죽어불고 네. 돈도 뭐 그렇게 배랑 필요도 없는데 많이 벌어서 뭐냐 자기가 먹고 살만 하면 말지. 왜 내가 그렇게 5kg 이상 되는 뽕들 지고 작업을 하면서 사느냐. 나는 안 하겠다. 바다에 가서 두렁박이랑 다 불쾌하 버렸지. 안 하겠다고. 나 마음으로 안 하겠다고 내가 물질을. 도구 다 태워버려. 바닥에 간 불살난 그때 다 태워버려. 삼촌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세월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떠신 것 같아, 아가씨?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거 남이 안 오는 일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도 더 이상 앞으로 소망이어서 나가 하고 정한 거 다 하고 살았으니까. 원 없이 살아왔기에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습니다. 17년간 대정바다 톳을 지키며 해녀의 복지에도 노력한 것뿐 아니라 마을 발전에도 힘을 쏟았던 지난날. 물질을 시작한 것도 물질을 접은 것도 자신의 선택.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여성의 영역을 넓혀온 김순옥 삼촌. 당당함이 멋있는 대정의 해녀입니다. 안 자란 뒤 풀도 안 난데 너는 것이 우리 제주 여자라. 강력하고 너무 악적스럽게 살기 때문에 제주도 여자들이 어느 남자가 만났다고 하면 보기만 한 남자가 만나는 것이 우리 제주도 여자야.